여러분은 삶을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긴 건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지 따지고 싶은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불행과 시련은 그 전부터 조금씩 일상 속에서 예고됐을 겁니다. 오늘은 인생의 어떤 사건 때문에 더 이상 평범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더 안아주고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책 당신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부경식입니다. 네,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 보입니다. 아직 야자가 끝나지 않은 시간인데 아들이 벌써 집에 왔네요. 품에는 뭔가를 꽁꽁 싸매고 있는데, 어라, 저거 강아지 아닌가요? 하수구에 빠졌던 건지 땜물이 뚝뚝 흐르는 강아지. 그때 강아지를 본 남자가 급발진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난 걸 아는 건지 강아지는 아들의 품속으로 더 파고들고, 현관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 아들. 에휴, 근데 무슨 각서까지 쓰게 하나요? 벌써 우리 아버님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각서의 내용을 어길 시 강아지를 내다버리겠다는 극악무도한 협박을 하는 남자. 아저씨 너무하시네요. 아들은 남자와의 약속을 아주 성실히 지킵니다. 그 좋아하던 축구까지 그만뒀으니 말 다 했네요. 근데 어째 아빠와 거리를 두는 것만 같은데, 남자는 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애써 모른 척합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아내가 다급하게 남자를 깨웁니다. 바로 아들이 있다는 바다로 향하는 부부. 아이고,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어쩌나.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큰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다가가자 신천을 보고 그때 아들의 시신에서 문신을 발견한 남자. 아무래도 아들 몸에 문신이 있었다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죠.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바로 실신을 하고, 그제야 아들의 죽음이 실감나는 남자, 떨어진 성적에 강아지를 두고 협박하는 남자, 그대로 남자를 밀치고 나가버리는 아들. 저 모습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남자도 몰랐겠죠. 그 후 아들과 함께 지내던 집에서 지낼 수 없었던 부부는 시골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옵니다. 마당이 딸려있어 강아지도 놀기 좋을 집으로요. 아내는 아들의 죽음 이후 하루의 모든 시간을 강아지를 위해 씁니다. 시골 슈퍼마켓에서도 배달해주는 이 클라스. 글씨만 봐도 아주 모범생 티 팍팍 나네요. 수범학생이 처음 배달을 온 날 강아지도 마음에 들었는지 보자마자 배를 홀라당 뒤집고, 강아지와 잘 노는 수범을 보고 아내도 마음에 들었는지 산책 알바까지 제안합니다. 어색해진 부부의 사이가 좀 풀리게 된 걸까요? 아니네요. 아내는 수범에게만 마음을 연 듯합니다.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말도 웃음도 잃었던 아내. 그래도 다시 기운을 찾고 있는 것 같죠? 아니, 강아지를 잃어버리다뇨. 수범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수범의 탓으로 돌리는 남자. 아들의 분신처럼 여기던 강아지와 마음을 열게 해준 수범, 그 둘을 모두 잃은 아내는 그날 밤 아들의 방에서 나오질 못하고,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자 술 생각이 간절해진 남자는 그대로 차에 올라탑니다. 그때 남자의 차 앞으로 뛰어드는 한 마리의 개. 헐, 저 개 아저씨네 집 개잖아요. 뭐야, 뭐야,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과연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엑셀을 밟은 걸까요? 아내는 과연 다시 개와 수범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의 몸에 있던 문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남자와 아내는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단편소설 해가 지기 전에로 이 시대의 서글픈 초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성공적으로 연출해냈다는 평을 들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서장원의 첫 소설집.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교묘하게 무너지는 일상을 그려온 그는 이번 소설집으로 자신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갈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한국 문학의 오늘과 내일을 잊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산 책방. 빵빵. 오늘의 젊은 문학 시리즈 책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